힙합 내가 며칠 전에 며칠 전은 아니지 한 2주 전, 1주 전에 버블에다가 제가 김밥 얘기를 했었거든요. 좀 빼고는 약간 추억스럽게 귀엽네 점점점 안 들려요? 아아 들리는데? 밑에 한번 소리를 켜보세요. 잘 들리네. 와 실시간 여러분 잘 들려요? 일단은 지단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확실히 잘 안 들어가네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목소리 이렇게 크게 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알겠죠? 왜 안 들리는 걸까요? 목소리가 왜 안 들리지? 근데 이렇게 가까이 마이크를 해놨는데? 왜일까? 우와 맛있겠다 역시 오른손이 편할 것 같네. 좋아하는 오이. 제가 과연 옆구리가 안 터질 말 수 있을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과연 빵빵한 김밥을 만들 수 있을지. 이걸 원한 게 아닌데 너 왜 엄마를 실망시키니? 맛은 있습니다. 과연 이게 김밥이 될 수 있을지. 최대한 꾹꾹 근데 나 오줌 안 들어가
진짜. 어, 벌써 55분. 하나를 더 만들까요, 말까요? 김밥 팔아드렸어. 왜 내가 제일 어려운 거잖아. 여러분, 저희 라이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김밥 이름을 지어야 해요. 여러분, 제가 다 봤어요. 막 채령이 떡볶이 했다고 떡볶이 짜라 만들고, 예전에 쿠키 만들었다고 쿠키 짜라 만들고 다 봤어요. 김밥 안 만들면 진짜 서운할 거예요. 진짜 서운할 거예요. 나 진짜 울 거예요. 류밥, 유진밥, 베지터블밥. Sorry, but there's something in it. So I can't lie. 바르다 신선생김밥. 느리다 신선생김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 땅땅땅. 이렇게 느리다 신선생의 김밥이 완성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아주 완벽하게 끝이 나왔습니다. 후. 이땡 수고했어. 고마워. I'm so sorry, Sensei. 그러면 이제 시민 씨가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죠. 안 그래도 이 센터 자리가 비었었는데. 네,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 숙소에 가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람이 한번 요리를 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파이팅 해주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마워요.